10월 첫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무총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 방문은 파타 정당과 무장정파 하마스를 화해시키려는 이집트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전개될 협상에서 하마스의 군권 이양 문제와 이스라엘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된 2,300만 불어치의 로켓들이 이집트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여름 미국 정보국 첩보에 따라 수에즈 운하로 들어서 이집트로 향하는 선박을 검문해 3만 개의 로켓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과 유엔은 이집트 제재를 강화했고 최근 이집트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군사관계를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렛 북부에 살고 있는 아랍 무슬림 부부가 초막절에 숙가를 지어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초대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랍 무슬림 치과의사인 칼릴 바클리 부부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서로를 향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